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정병진입니다. 움직이는 민심의 요람, 바로 택시 민심입니다. 택시기사와의 1m 남짓한 거리에서 민심은 속내를 털어놓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때문에 선거철만 되면 각 당의 전략적 공략 1번지로 택시가 꼽히곤 하는데요. 정작 진짜 민심은 정치권에 오롯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런 세태가 안타까웠던 걸까요? 택시 신문고를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대한민국의 모습을 적으라고 권하는 택시기사 한 분이 있습니다.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택시 신문고를 만들어 시민들을 보듬고 계신 주인공 만나보죠. 수도권의 민심은 이 뉴스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늘 앵커가 주목한 소식은 8개 시도의회가 의정비를 올렸다는 내용입니다. 광역 지방의회 의원들이 받는 평균 의정비가 올라갔는데요. 경기도가 6,321만 원, 가장 많습니다. 서울시의회가 뒤를 이었고요. 또 인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서초구, 경기 수원, 고양, 용인, 안산, 화성이었습니다. 수도권의 전체 평균 인상률은 다른 시도보다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누리 예산 진통을 비롯해 국민에게 온갖 아쉬움을 남겼던 점을 감안한다면 절대적인 액수를 가장 많이 받는 수도권 의회들 의정비 값을 제대로 해내는지 지켜볼 일입니다. 자, 오늘 첫 곡은요. 엘튼 존과 키키디가 듀엣으로 부른 곡이죠. Don't Go Breaking My Heart 준비했습니다. 출발하죠. 벌써 458만 개. 이치, 왜 찾는 걸까요? 이치는 약이죠. 먹지 않는 잇몸약. 부은 잇몸이 싹. 많은 분들이 찾는 이유가 있겠죠. 이치는 아픈 잇몸을 직접 치료합니다. 닦으면서 치료하는 잇몸약. 이치. 부채표 동화약품. 봄의 쌀, 따스한 음악, 그리고 카누 브런치. 역시 브런치의 완성은 좋은 커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여유로운 카페, 카누.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조선 태종 때부터였습니다.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대궐 밖에 북을 치게 했던 신문고. 민심을 청취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제도였는데요. 이 신문고가 택시 안으로 옮겨왔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택시 신문고의 주인공 박기문 택시 기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참 재밌는 아이디어예요. 이거 일단 택시 신문고. 일단 택시 운전을 쭉 하셨었기에 이런 또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운전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얼마 되진 않았죠, 뭐. 예. 그렇다면은 이 택시 신문고 좀 영감을 어디서 얻으셨어요?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된 거예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원하는 세상이나 그 바라는 것들 그런 걸 좀 써봤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번 이제 택시를 하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좀 망설였었죠. 예. 과연 반응이 어떨까? 어떤 그 의식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의식하는 그런 생각이 안에 들어 있었겠죠, 내 마음에. 예.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차츰차츰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뭐 너무나 좋은 분들만 타신 것 같아요, 택시 안에.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또 택시를 하신 지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전에 분명 이제 세상에서 다른 일들을 또 하셨었을 것이고 네. 본인이 그려왔던 아, 우리나라의 이런 어떤 이상향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것들이 많았을 텐데 택시를 통해서 네, 사람들과 이야기하게 됐고 신문고로 이게 탄생하게 됐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특별히 그 자신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적어달라 이렇게 승객들에게 그 질문하신다던데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세상이나 바람 같은 거 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부터 또한 이
네.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뭐 갖고 나가야 될 것들 뭐 그런 걸 좀 안에다가 좀 적어달라. 네, 적어달라 그런 말씀을 하죠 뭐. 뭐 학생들부터 해서 직장인들 뭐 어르신들까지 다양할 텐데요. 대부분 다 잘 네, 적어주시나요? 네, 잘 적어주세요. 그 대신에 못 적으신 분들은 네. 어떤 경우에 못 적으시냐면요. 그 어지럼증, 빈혈이 심하신 분들. 그런데 그런 분들도 몇 분은 네. 이제 계산하고 나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또 이제 차 세우는 상태에서. 아. 또 이제 적고 그랬습니다. 아니, 또. 뭐. 차 안에서 이렇게 활자를 보고 이러면 멀미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그런 분들은 조금 여의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자신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적는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승객들께서 그 적어주신 글들 중에 좀 네.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글들 몇 개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직장인 인삼부에 관한 얘기도 있고 뭐 세월호에 관한 얘기도 있고 네. 뭐 많죠 뭐. 그렇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글귀예요? 글귀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어떤 분이 네. 적어주신 건데 뭐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겠죠.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자, 일단 지금 그 모여 있는 글이 꽤 많다면서요? 네, 많습니다. 어느 지금 노트가 22권이 채워져가지고 이제 23, 24가 지금 가고 있어요. 22권. 예. 대략 손님들이 몇 분 정도가 쓰신 거예요? 이게 30장씩이에요. 네. 장수가요. 아, 그럼 한 장에 한 분의 그 손님이 쓰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30장씩이니까 뭐, 600여 명, 700여 명 넘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 글을 모아서 나중에 뭐 책으로도 내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8월 15일 그 출판할 예정입니다. 아, 8.15에? 네. 광복절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면은 너무나 기득권층에 이 너무나 계속 가지려고만 하지 베푼 그런 것도 없고 네. 또한 그 민족 반역의 후손들이 예 너무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어허. 이제는 정리가 되지 않나 그리고 또 또한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 민족파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 예. 친일 내국 후손들의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뭐 일변 그런 또 의견들 비판적인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예. 왜 그러냐면은 뭐 어떤 경우에는 예. 저거 뭐죠? 언론 자체도 올바르게 전달 안 하고 예. 그리고 또한 계속 억압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좀 아쉬움들이 많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8.15 광복절 맞아서 좀 출간을 해볼 계획이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 그러니까 반쪽짜리 광복이기 때문에 예. 온전한 광복으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이 책에서나마 또 예, 준비하는 알겠습니다. 과정입니다. 자, 그렇죠. 우리 이제 택시기사이신 박기문 님께서 이제 이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책을 출간하는 데 있어서 의의를 밝혀주셨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제 박기문 기사님의 개인 생각임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면서 일단 그 손님들 이야기가 또 좀 궁금해요. 일단 주인공은 네, 그 책에서는 손님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아까 제가 바로 여쭤봐서 좀 생각이 안 났다 할지라도 혹시 그 노트를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 좀 사연 같은 거. 뭐, 여기 보니까. 읽어주실 지금,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있네요, 여기. 네. 뭐, 직장인 임산부입니다. 네. 정부 지원 50만 원 턱도 없이 부족한 대한민국. 너무 힘이 드네요. 뭐, 성남시에서는 시작한 산후조리원 무상원도 전국으로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예. 아이가 미래입니다. 많은 지원이 있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권도 있고 뭐. 예. 또 다른 그리고, 내용도 있나요? 예. 사회에 나가면 성적만이 중요한 게 아닌데 왜 우리한테는 공부만 해라 공부만이 살 길이라 하시나요?
공부 말고도 배울 게 많은 세상을 살게 해주세요. 학생의 의견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하, 참 그렇죠. 또 혹시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께서 적은 글도 있나요? 뭐 많죠. 뭐 워낙 네. 많으니까. 이게 또 워낙 많기 때문에 또 한 번에 또 일일이 찾아서 있네요. 또. 네. 네, 어떤 내용이 또 있을까요? 네. 현실에 치여 내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어른들에 의해 젊은이들이 내 나라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네. 정직하고 청렴 결백한 세상. 누구 하나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아, 역시 이 국민들의 이 마음과 그 마음이 담긴 글귀는 참 뭐 하나 놓칠 게 없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 이 방송을 또 탔으니까요. 또 많은 또 이번 또 총선도 있었고 국회의원들도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잘 의정에 반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기사님께서는 저희 방송 자주 들으시나요? 94.5MHz인데. 아, 못 듣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들어야죠, 뭐. 이제 들으셔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료 택시 기사들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짧게 정리해 주시죠. 뭐, 무엇보다도 택시 기사님들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은 그, 뭐, 도로, 주행 등등 너무나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보면은. 예. 그리고 또 저는 서울시에 당부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택시 기사들 보면은 그 예를 들어서 네. 그 택시 그 회사 자체 어떤 그 택시 충전소 그러니까 가스 충전소죠. 네. 그런 경우도 보면은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으니까 꼭 거기 가서 넣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도 그런 것 좀 개선이 돼야 되고 또 이제 대한민국 이거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뭐 엊그저께 세월호 2주기였잖아요. 예. 네, 이 글이 하나 있네요.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뉘었다. 잊지 않으려는 아니 잊지 못하는 몸부림과 예. 잊으라는 지겹다는 무심함. 학살이라는 것은 그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세월호 진상규명이 없다면 그 많은 아이들이 죽음을 밝히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그렇게도 나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진실이 예, 진실은 침몰하지 않고 또한 진실 또한 떠오르게 되는데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담겨 있는 택시한 민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쭉 정리해서 보시는 택시기사 박기문님께서는 아마 반감이 교차할 겁니다. 오늘 좋은 내용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정리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택시신문고 운영자 박기문 씨였고요. 우리 박기문 씨께서 밝힌 내용들 중에는 이제 개인의 의견임을 전제하고 저희 이 회사의 방송하고는 이제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도로 위의 모든 분들에게 수도권 투데이가 전하는 응원입니다. 기사님의 한 말씀 통통 메시지. 예, 안녕하세요. 안산에서 택시 영업하는 사람입니다. 한 18년 했죠. 그때는 안산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사실 많이 슬퍼했어요. 특히 안산 시민들은 더 그랬고 그래서 택시 기사들도 많이 봉사를 참여를 했고 물론 안 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공식적으로 저기 봉사를 안 했다 하지만은 비공식적으로는 거의 봉사를 많이 했어요. 아 슬프죠. 많이 슬프죠. 저도 지금 그런 거 그런 저기 하면요 눈물이 많이 나요. 애들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예 그거는 뭐 많이 슬프고 뭐 비굴하고 애통하고 합니다. 아 물론 좋은데 당연히 가야죠. 예, 꽃 못다 핀 꽃 그냥 거기 가서 활짝 피고 이렇게 좀 거기 가서라도 좀 잘 저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익명을 요구하신 우리 택시기사님께서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 참여해 주셨습니다. 안산에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비공식적으로 택시기사들께서 봉사를 참 많이 하는데 이런 내용들 저희가 좀 기도하마 듣고 이런 내용들도 역시 꼭 기억되어야 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준비하고 있는 선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샵 0945번으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피터팬 컴플렉스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준비했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타리움 금강주택. 평택 평접 개통 예정인 KTX GJ역 대단지 스케일 급이 다른 미래가치 평택을 대표할 센토피아 브랜드 시티의 완성 프리미엄의 역대급 센토피아 평택영신 4월 8일 주택 홍보가 높은 조합원 가입 문의 1599-8733 시공 예정사 현대엔지니어링 건강한 젖소에서 좋은 우유가 나옵니다. 서울우유에서 시작합니다. 체세포 수까지 1등급인 우유 서울우유 나 100% 좋은 우유는 건강한 젖소에서 나옵니다. 두 개의 1등급 나 100%를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블랙야크의 새 얼굴 이진욱입니다. 이번 주도 등산 계획 있으시죠? 저도 산 참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산을 즐기는 새로운 법을 알게 됐어요. 대한민국의 보물 같은 명산을 블랙야크와 함께 등산이 더 즐거워지는 방법 블랙야크 명산 100 프로젝트.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UHD 시대란다. 4K로 사. 아니야, 아니야. 크게 봐야지, 크게. 대화면으로 해, 대화면. 아니지, 아니지. 잘 빠진 커브드로. 박성홍 씨, 직접 보고 결정하세요. 롯데하이마트 TV 대전. 언제라고? 4월 1일부터 28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가자!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잘 들어 이게 헝그리 정신이야 너 배고파? 나 롯데리아 인터넷 안 켜? 빨리 켜 롯데리아 홈서비스 검색해 롯데리아 모바일 앱 다운받아 두 번 받아 전화번호 눌러 그냥 막 눌러 1600-9999 헝그리 할 때 뭐라 그랬지? 이름 모를 꽃의 향기 햇빛 부서지는 나뭇잎 요정 신화 음악으로 시를 쓴 것 같은 이 곡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 전주곡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 7회 A380 운항 Korean Air 잠다더라 제주에는 삼다수가 좋구나 삼다수야 고맙삼다 제주 삼다수 전화주문은 1644-3049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폼이라는 걸 배우죠 그리고 일어나는 폼, 먹는 폼, 쉬는 폼, 잠드는 폼까지 알고 보면 우리 생활은 다 폼에서 폼으로 이어지는 것 아닐까요? 자, 이제 있던 폼은 새로워지고 없던 폼까지 생기는 놀라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생활의 폼이 바뀐다. 생활 플랫폼 SK텔레콤.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위생관리와 타퍼 교체는 기본,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이며 업그레이드는 신규 렌탈 계약 시 제공됩니다. 초정탄산수 작사 작곡 저 유정이가 피처링한 초정송 물이 다르니까 탄산수가 살아있죠? 세계 3대 강산수 초정의 물로 일으킨 파란 초정탄산수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월요일입니다. 경기도로 떠나고요. 경기도의 어린이와 관련해서 참 재미있는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살펴보죠. 조학수 기획예산 담당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 박물관이 완공됐다는데 그래요. 이거 언제 개관을 하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우리 어린이들의 문화체험공간인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은 고양시와 동두천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말에 공사를 완공하고 현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한 시설 안전 점검과 시범 운영을 거쳐서 네. 동두천은 5월 4일에 그리고 고양시는 6월 초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두 군데 여는 거군요. 예예. 예.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디쯤 될까요? 예, 동두천 어린이박물관은 뭐 잘 알려져 있지만 소요산 초입 자유소 평화박물관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1호선 전철을 이용하시면 소요산역에서 도보로 1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고양시 어린이박물관은 독양구 화정동 고양경찰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역시 지하철 3호선 화정역에서 도보로 12분 정도 소요가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린이 박물관 단박에 딱 그 어떤 곳일까 이렇게 떠오르진 않거든요. 어린이 박물관에 가면 뭘 볼 수 있나요? 일단은 어린이 박물관은 기본적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거죠. 예. 이제 저희가 동두천 어린이 박물관은 숲에서 꿈꾸는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마치 탐험하는 느낌을 들게 하도록 공간을 구성을 했고요. 그 구성 공간에는 공룡전, 영유아전, 숲생태전, 건축전 등 6개의 존으로 구분을 해서 예. 아이들이 직접 만지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고양시 어린이 박물관은 세상과 손잡고 자라나는 아이라는 주제로 인류가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우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꽃향기 마을, 함께 사는 마을, 물빛 마을, 그리고 안전을 약속해 등 10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요즘 아이들 많이 가는 키즈파크와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더 교육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어린이들이 이렇게 갔을 때 뭐 공룡도 보고 숲도 체험하고 뭐 건축 관련된 거나 뭐 지구와 관련된 이야기들까지 예, 이렇게 예. 접할 수 있다라는 건데 예. 그 뭐 박물관 주변에도 또 아이들이 구경이 있을까요? 예, 뭐 부모님들하고 같이 오시면 이제 하루를 보내실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네. 고양시의 경우에는 그 박물관 인근에 화재나 지진 등 비상사태 시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안전한가 하는 것을 주제로 하는 안전체험관이 있고요. 또 인접에는 어린이들한테 특히 중요한 교통안전체험관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동두천시 경우에는 박물관과 바로 접해서 밖에 어린이 생태체험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체험한 예. 후에 바로 위에 자유수업평화박물관을 방문하면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 가면은 뭐 교통안전 교육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건가요? 예, 예. 교육도 받고요. 예. 실질적으로 체험도 할 수 있게끔 교육 내용이 상당히 좋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그 차에 뛰어드는 경우도 많고 교통안전에 예, 예.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야지 또 운전자가 되었을 때 운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도 안전 운전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내용들. 뭐 예방이 뭐 상당히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이들에게 참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 경기북부 어린이 박물관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재미있는 교육 현장 그리고 다양한 체험 현장으로서 가족 간의 유대를 도모할 수 있는 가족 단위의 문화 쉼터 공간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우리 소중한 아이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을 우리 경기북부에서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가면은 재미는 있죠. 막 박물관 하면 솔직히 딱딱한 느낌도 좀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저희는 이제 체험 위주로 했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상당히 즐거워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조학수 기획 예산 담당관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경진 아나운서 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신용카드 쓰세요? 쓰긴 쓰는데 잘 안 써요. 그러면 체크카드 쓰세요? 네, 체크카드 주로 써요. 아, 바람직하네요. 네. 저도 신용카드를 젊었을 때 많이 쓰다가 네. 이제 체크카드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네. 그동안 쌓여있는 신용카드의 그 빚들이 네. 카드값이 남아있어서 아이고. 이 월급을 타는 촉촉 갚는데도 이게 안 없어져요. 그래요. 맞아요. 아, 정말 골칫덩이입니다. 체크카드로 이렇게 네. 규모 있게 살아야 되는데 말이죠. 신용카드를 좀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요. 없애버려야 되지. 네. 없애버려야 돼요. 그 포인트가 아까워서 아. 이 오래 썼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거든요. 네네. 자, 중국인들도 신용카드 쓸 것 같은데요. 한번 네. 표현 배워보죠. 네. 중국에서도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데요. 네. 자, 먼저 카드라는 표현은 중국어로 카라고 합니다. 카. 너무 쉽죠. 카. 네. 그리고 신용카드는 신용카. 어, 이건 너무 쉽네요. 너무 쉽죠. 똑같네요. 똑같아. 네. 신용카. 그렇죠. 음만 조금 살려주셔서 한 번 더. 신용카. 신용카. 네. 신용은 우리랑 똑같이 뭐 믿을 신자, 쓸용자 써가지고 신용이란 글자를 그대로 쓰거든요. 네. 한자도 똑같고 발음도 비슷합니다. 오. 네. 한국에서 우리 카드를 긁다라고 하잖아요. 네. 중국에서도 이 카드를 긁다란 표현을 쓰거든요. 사실 쓰다란 말이잖아요. 쓰다란 그렇죠? 뜻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슈아란 단어가 닦다, 씻다, 긁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아. 슈아에다가 카드를 아까 뭐라 그랬죠? 카. 카. 그래서 슈아카라고 하면 슈아카. 네. 카드 결제하다 이런 뜻이에요. 슈아카. 한 번 더. 슈아카. 슈아카. 네. 뭔가 카드를 팍팍 긁을 것 같은 느낌 들죠? 네. 뭔가 막 슈퍼카도 나올 것 같고 네. 막 그 가수들, 래퍼들 나와서 막 스웩 이런 거 하잖아요. 슈아카. 네. 슈아카. 이게 신용카드다. 네. 슈아카는 이제 카드를 아, 긁다라는 긁다. 뜻이고. 사용하다. 네. 사용하다. 긁다. 그다음에 신용카드는 신용카. 신용카. 신인가요? 신인가요? 신이요. 신. 신. 네. 신용카. 신용카. 한 번 더. 신용카. 신용카. 네. 카드값 빨리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려면 네. 슈아카. 이걸 안 해야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하죠. 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자, 이제. 자, 1422번님, 신용카. 오늘처럼 쉬운 단어가 많으면 중국어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문자 주셨습니다. 샵 0945번으로 주셨어요. 우물정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배우고 싶은 표현들 언제든지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도 열려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저희 방송 듣는 분들 많으시죠? 운수대통하시란 의미를 담아서 저희가 여러분께 특별히 마련했습니다. 샵 0945번으로 여러분의 목소리 전해주시면 됩니다. 문자 한 통 적어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릴게요.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감상하고 가시죠. 일본계 혼혈 미국인입니다. 이번느 엘리만의 If I Can't Have You.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 기자 연결해서 수도권 소식 살펴봅니다. 매주 월요일은 인천 소식 살펴봅니다. 경인일보 목동훈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일반 도로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 들어와 있던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인천나들목에서 서인천나들목까지의 구간 10.45km를 일반 도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2017년 제외곽순환도로가 개통하면 일반 도로화 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관계부서 공무원과 교통, 도시재생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엔 유정복 인천시장이 전문가들과 함께 사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인천시는 일반 도로화 방안, 일반 도로화 주변 개발 방향, 인근 산업단지와의 연계 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최대한 빨리 마련할 방침입니다. 네, 인천 나들목에서 서인천 나들목까지 10.45km 구간. 이게 일반 도로화가 된다는 건데 일반 도로화 된다는 게 정확하게 뭔가요? 고속도로 양측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과 축대벽을 뜯어내고 네. 주요 자리에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겁니다. 예.
중앙분리대와 방음벽이 있던 곳에 녹지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고요. 고속도로의 높낮이를 주변 도로와 맞추는 작업도 일부 구간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일반 도로와 사업과 연계해 경인고속도로 도하나들목 부근과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나들목을 연결하는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예. 이 도로는 연장 3.1km 왕복 4차선 지하 터널인데요. 인천시는 오는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정부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 고속도로를 일반 도로로 만들면 좀 그 도로 속도도 좀 느려지고 이때 교통 체증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정확한 이유가 있을까요? 인천과 서울은 있는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12월 개통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입니다. 네. 인천항의 물자를 서울로 옮기는 통로가 되는 등 물류 대동맥 구실을 해왔습니다. 인천 시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높인 것도 사실인데요. 경인고속도로는 극심한 차량 정체 현상으로 이미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네. 고속도로가 인천 도심을 관통하다 보니 도시 공간이 단절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가 인천 시민들의 이동을 가로막는 장벽이 된 셈입니다. 이미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지를 더 늘려주자. 이런 취지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 규모가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어려운 점은 없을까요? 문제는 사업비입니다.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도로를 평면화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4천억 원. 인천시는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해 사업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인데 국비 확보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재원 확보가 늦어지는 만큼 완공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중앙부처가 일반 도로와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 치더라도 도로 유지 관리에 매년 적지 않은 비용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뭐 완공 시기가 늦춰지면은 시민들 불편도 좀 커질 텐데 이런 부분 잘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20대 총선 지난주에 끝났는데 인천시장과 당선자들이 만났다면서요?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오는 20일 간담회를 갖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하고 인천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네. 인천 13개 선거구에선 더불어민주당이 7석을 차지했습니다. 새누리당은 4석에 그쳤으며 새누리당 탈당파인 무소속 안상수 의원과 윤상현 의원이 각각 3선에 성공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문병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의 낙선으로 한 석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무소속 안상수 의원과 윤상현 의원은 지난 15일 복당을 신청한 상태, 이들의 복당이 받아들여지면 새누리당 소속 당선자는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네, 참 정치 지형이 복잡하게 돼 있군요. 인천 같은 경우는 그 민심의 풍향계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아왔는데 이 인천 안에 고스란히 좀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인일보 목동훈 기자였습니다. 네, 일본 규슈 지방에서 지진이 발생했죠.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수많은 이재민도 생겼는데 뭐 역사적인 과거를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관심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끝곡은 로비 윌리엄스의 엔젤 준비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뵙죠.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